네, 메이플 스토리 2 악기 연주 구현하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 26688477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네, 이 숫자는 바로 메이플 스토리 2에서 최근 한국에서 1년간 악기가 연주된 시간입니다. 만든 지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즐겨주시고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번 세션은 이제 그렇게 뭔가 게임에서 악기 연주를 넣어서 유저들에게 잘 서비스하고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뭔가 일들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과정 같은 거를 간략히 그런 소개하는 세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정지영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게임 회사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내비게이션 회사에 있다가 게임이 너무 만들고 싶어서 넥슨에 입사해서 마비노기에 한 3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다음 뭐 신규 프로젝트 두개 정도 잠깐 하다가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 2에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주로 컨텐츠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에 발표 드릴 내용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메이플 스토리 2에서 악기 연주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간략히 소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구현 중, 그리고 구현 후. 이렇게 약간 타임라인 순으로 뭔가 세션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Q&A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시세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컨텐츠나 뭔가 기술적인 내용인데 조금 기술 쪽에 많이 치우친 그런 내용이고요. 뭔가 기술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프로그래머가 아니신 분이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학생분들이나 어떤 좀 신입 프로그래머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간략하게 컨텐츠 개발 프로세스를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악기 연주를 혹시 게임에서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그렇게 참고하실 분들은 뭔가 악기 연주를 구현할 때 고려할 사항, 어떤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짜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미디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하는 이제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럼 현재 메이플 스토리 2에서 악기 연주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기 연주를 소개하기 전에요. 메이플 스토리 2라는 게임에는 유시르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유저가 직접 만들어서 어떻게 유저들끼리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뭐 집을 꾸민다거나, 뭐 직접 그림을 그려서 꾸민다거나, 그런 하우징이라든가 아니면 뭐옷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뭐 주고 팔고 이렇게 한 디자인샵 같은 그런 것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좀 최근에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 유저가 이게 다 만든 거예요. 보면 뭐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큐브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집도 만들고 집을 꾸며서 되게 전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자기만의 어떤 뭐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이그 악기 연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비주얼적인 어떤 측면만 유저가 이렇게 뮤지션 측면으로 할수 있었는데 이제 악기 연주가 들어가면서부터 비주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뭔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유저가 직접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짧게 그 악기 연주 시스템을 만든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한 악기에 대한 악기고요. 그러면 이제 구현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악기 연주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악기 연주가 어떻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전 세션에서 이제 뭔가 발표를 했었고요. 어쨌건 들어간다고 이제 공유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놀까 뭐 이렇게 같이 했는데, 뭐 이제 같이 찾아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넣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음악적 지식부터 해서 전혀 아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막막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리서치부터 해보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약간 할 수 있을까?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좀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게임에서 악기 연주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을까 살펴봤습니다. 우선 크게 악보 방식하고 수동 입력 방식으로 나눠봤는데요. 악보 방식 같은 경우에 이제 악보를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작곡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악기를 받아서 뭐 독주나 합주나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대표적으로 마비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 프로젝트가 마비노기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었고, 뭐 그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수동 연주 방식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키를 누르면 음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키보드를 눌러서 수동으로 뭔가 연주를 하는 방식이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반지의 제왕 온라인이라는 데서 서비스를 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의 좀 장점은 뭐 그냥 지나가다 툭툭 눌러보면 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쉬운 접근성이 되게 좋았던 거가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게임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게 악보 형식이 퀄리티 좋고, 이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주변에서 이게 그 사람 실제 컨텐츠 즐기고 있지 않더라도 듣는 걸로 이제 컨텐츠 즐길 수 있으니까 역시 악보 형식이 좋다 해서 그러면 악보 형식으로 가나요? 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수동 입력으로 해서 이제 쉬운 접근성 놓칠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동 입력으로 가나요? 하니까. 예, 둘 다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곡을 통한 악기 연주와, 건반을 통한 악기 연주, 둘 다, 모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딸랑 시스템 만들어 두고 끝내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게임에 좀 녹아내기 위해서 관련 컨텐츠도 같이 개발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이제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살릴 건 살리고, 그냥 좀 힘든 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작곡을 통한 악보 연주가 중심이었고요. 얘는 그래서 필수 기능, 절대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써서 구현을 해야 되는 비용, 그래서 비용을 한 뭐 80, 90% 써야 되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건반을 통한 쉬운 접근은 진짜 간단하게 누르면 간단하게 뭔가 좀 조작하고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걸로도 연주를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던데, 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필수 기능부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을 통한 연주가 중심이기 때문에 혼자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같이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연주하기 위한 악보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개발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막 악기 추가 같은 걸 좀 쉽게 해야지 뭐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악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악기 종류도 좀 추가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악보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악보 길이가 길다는 건 곡을 긴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좀 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유저가 이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추가 작업 우리가 개발할 때 연간 비용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되게 네 좋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잘 만든 라이브러리 같은 걸 있어서 악보를 해당 포맷으로 맞춰서 던지면 뭔가 플레이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리서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딱히 쓸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뭐 찾은 것도 몇 개 있는데 뭐 저희 게임에 뭔가 녹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라서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직접 만들기로 했는데 이걸 찾으면서 그냥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뭐 공부도 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졌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제 시스템 MIDI 시스템인데 일단 간략하게 MID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MIDI는 이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라고 뭔가 그냥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그냥 음이 연주되기 악기 그런 정보들이 연주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뭔가 소리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그냥 정보 데이터예요. 뭔가 뭐 도를 쳐라 뭐 이런 정보 데이터고 그렇게 간단한 거다 보니까 용량이 적겠죠. 그래서 간단한 용량과 적은 용량을 가진 그런 MIDI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MIDI 표준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막 이런 거에 맞춘 거를 다른 데서 갖다 하면 전혀 다른 악기 소리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너럴 미디라고 표준화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제너럴 미디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GM이라고 부를 것인데 그건 이미 이제 128개 악기도 미리 등록돼 있고 뭐 추가 작업할 거 없이 그냥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악기를 쓸 거면은 그냥 별다른 작업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 API를 별도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API를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구현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맷을 정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이제 MML 방식인데 ML 방식이라고 이제 뮤직 매크로 랭귀지라고 되게 옛날 시대부터 쓰던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그건 아니고 마비노기에서 쓰던 MML을 쓸까라고 이제 후보를 올렸던 거죠. 얘는 이제 특징이 압축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텍스트가 적죠. 대신 좀 가독성이 좀 안 좋아요. 이게 보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는 가독성인데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의 제왕 온라인에서 썼던 ABC 파일이라는 그런 포맷인데 뭐 얘도 조금 낮긴 한데 뭐 비슷했어요. 마기독이 MML이랑 해서 완전 새로운 걸 만들까? 뭐 생각했죠. 둘 다 보기도 힘들고 좀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유저가 보기 쉽게 쉽게 만들 수 있게 아까 쉬운 접근성이 목표에 있었죠. 그래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했던 방식은 MS2 MML이라고 거의 기존 마비노기 MML에서 기능 조금 추가한 그런 형식을 했어요. 기존 그 포맷에 익숙한 거를 함부로 바꿨다가는 너무 새롭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갖고 좀 호환되게 만들었었고요. 원래 그걸 만든 뒤에 추가로 이제 좀 보기 쉬운 포맷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비용 문제로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용어 정리를 하자면 저도 사실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 팀에 이제 사운드 개발자분이 계셔서 그분들께 많이 좀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음의 높낮이에요. 피치가 높다라는 건 이제 음이 높다라는 거고 피치가 낮으면 되게 저음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게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가 한 옥타브라고 해서 그렇게 그룹을 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보시면 이렇게 옥타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한 음 자체를 이제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 다 해당 옥타브별 그 노트가 이미 다 번호가 그 지정돼 있어요. 마이너스 1옥타브에서 9옥타브까지 지정이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악기별로 적정 옥타브가 있긴 한데 어쨌든 MIDI 시스템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C3 같은 게 이제 도라는 뜻이고 3옥타브라는 뜻이고요. 이 한 길이, 저 초록색 길이가 이제 하나의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스테인은 쉽게 말하면 우리 피아노 같은 걸 칠 때
그 피아노 건반을 딱 누르면 소리가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고 유지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서스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인데 미디는 이제 한 포트에 16채널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연주될 수 있는 게 16개의 채널이고 각각의 채널은 독립적이어서 서로 뭔가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의 음은 음이라고 하나의 그런 통로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채널.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게임에서는 한 명이 연주하는 그건 것은 한 채널을 점유해서 그 채널을 다 쓰는 방식입니다.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의 세기? 이제 볼륨이 크면 소리가 큰 거고 낮으면 작은 거죠. 그리고 벨로시티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제 얼마나 피아노를 치면 얼마나 건반을 세게 누르느냐. 세게 누르면 이제 벨로시티 높은 거고 약하게 누르면 낮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게 누르면 볼륨이 커요. 소리가 크고 약하게 누르면 볼륨이 낮은데 볼륨은 조금 다르게 뭔가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미디 프로그래밍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API 던질 때 저희가 이제 미디 메시지라고 미디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면 돼요. 네, 근데 미디 메시지는 오른쪽 그림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테이트 바이트라고 해서 앞에 뭐 커맨드 같은 어떤 형식이 있고 데이트 바이트는 이제 그 커맨드에 따라서 어떤 건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주로 사용되는 노트온, 노트오프 메시지인데 노트온은 이제 키를 눌렀을 때고 노트오프는 키를 뗐을 때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3초간 키를 누르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다. 노트온을 보낸 다음에 3초 뒤에 노트오프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그냥 3초간 연주를 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제 노트온 메시지가 1001 명령어 같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채널, 그리고 실제 이제 노트 넘버, 아까 노트 넘버를 쓰고 벨로시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눌렀을 때 정보가 다 가겠죠. 이런 식으로 미디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노트온을 보내면 일단 어택이라고 해서 소리가 점점 세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세지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아까 이제 서스테인이 있죠. 서스테인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속도까지.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뭔가 노트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그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릴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약해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리서치는 그 정도 했고 구현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뭐 어떤 식으로 컨텐츠에 녹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건 전체 그냥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뮤디 플레이어 클래스는 이제 실제 API를 부르고 관리하는 클래스. 네. 그리고 미디 시스템은 이제 그 미디 플레이어를 관리하고 연주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미디 플레이어 쪽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면은 미디 플레이어는 그걸 받아서 다시 API한테 전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 매니저라고 그냥 잡다한 게 다 이렇게 하는 거의 총괄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 시스템으로 연주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뭔가 채널 관리도 해야 되고 아까 한 명당 한 채널을 쓴다고 했으니까 채널 관리도 하고 패킷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볼륨 관리도 해야 되고 이벤트 관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들 그냥 게임 로직들을 다 여기서 처리해요. 클라이언트는 뭐 그렇게 처리하고요. 기타 악기 연주 UI나 작곡 UI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는 캐릭터가 가지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뮤직 컴포넌트가 있고요. 얘는 이제 캐릭터가 보이는 패킷들을 관리하고 뭐 게임 로직상 악보를 차감해야 한다거나 뭔가 경험치를 준다거나 이런 로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직들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 뮤직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파괴를 이쪽에서 해요. 보면 뮤직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파괴하면은 이제 생성만 하면은 그 뒤로 신경을 쓰진 않고요. 파괴할 때까지는 뮤직 오브젝트는 생성이 되면은 이제 게임상에 있는 오브젝트예요. 실제 오브젝트라서 실제 연주 정보가 있는 오브젝트고 이제 주위 클라이언트 생성될 때 주위 클라이언트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그 뒤에 막 중간에 캐릭터가 난입을 하면은 뭐 따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결국 모든 악보 정보나 이런 것들, 연주 정보는 여기 다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뮤직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때 주위 클라이언트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을 때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이런 관리를 뮤직 오브젝트에서 합니다. 이제 아까 전체 구조에서 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연주 흐름 방식에 따라서 구별했습니다. 저희가 집어넣은 연주가 이제 아까 건반 눌러서 하는 즉흥 연주 방식하고 그리고 악보 연주하는 방식인데 악보는 이제 독주하고 합주가 조금 다른데 그거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즉흥 연주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해요. 눌렀을 때 바로 들려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음 음을 듣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주자는 즉시 반응을 시켜요. 즉시 반응을 시키고 다른 유저는 서버를 통한 동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키를 누를 때 채널 할당을 하고 해당 키를 누르면 돈을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키를 뗄 때 토프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도식으로 보면은 키 입력을 감지하면은 일단 자기는 미디 전송을 그냥 해요. 하고 플레이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한테 패킷을 보내고 서버는 이제 그걸 받아서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패킷을 보내고 다른 클라이언트는 그걸 받으면 미디 전송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악보 연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서버한테 악보 아이디만 이제 OID겠죠. OID를 보내면 서버는 그걸 받고 뮤직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뭐 네. 그리고 각각 그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받아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게임에서 이렇게 UI에서 이렇게 악보를 올린 다음에 연주하기를 누르면 그냥 그 정보만 갑니다. 그 정보만 가면은 악보 연주를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패킷을 보내고 서버는 뮤직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전송을 하는데 나도 그냥 그 여러 클라이언트 중에 한 개인 거예요. 내가 비록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동시에 받고 똑같이 미리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합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연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기자하고 실행자가 있는데 대기자는 악보 아이디를 전송해놓고 대기를 해요. 그리고 실행자는 똑같이 전송을 하고 대기까지 하는데 추가적으로 실행 명령도 같이 날려요. 그러면 같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네, 이런 흐름도를 보면은 실행 명령 수행을 하고 대기자들에게 신호, 생성, 이후 프로세스는 똑같죠. 그래서 표로 보시는 게 훨씬 쉬울 건데 이렇게 합주자 1이 뭐 대기를 누르고 대기를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다가 저희는 지금 실행자가 파티장이거든요. 파티장이 이제 연주를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똑같이 대기를 갔다가 간과 동시에 연주 신호를 따로 보내요. 그러면 이쪽으로 똑같이 쏘는 거죠. 너 연주해라 라고 연주하면 그때 각자 유저가 이제 뮤직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각 뮤직 오브젝트든 주위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타이밍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싱크 문제가 있는데 타임 피봇이라고 해서 기준 시간대를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뭔가 플레이를 하고요. 안 그러면 뭐 중간에 캐릭터 들어오더라도 이 타임 피봇을 보고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노트 메시지 같은 게 아니면 커맨드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연주를 하면은 아마 타임 피봇이 1에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는데 중간에 뭐 8쯤 연주할 때쯤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8부터 연주하면 돼요. 연주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1부터 다 다시 읽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노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8부터 연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기타 메타 정보들 뭐 박자라던가 템포라던가 뭔가 서스테인 옵션이라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옵션들 다 같이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쭉 읽어서 처리를 하고 실제 노트 메시지는 이제 8번부터 입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게 이제 오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뮤직 매니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뮤직 매니저 이제 아까 미디 시스템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미디 시스템을 보내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그냥 미디 시스템이 관리를 해서 API를 던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뮤직 매니저만 잘 구현을 해주면 네 되고요. 아까 이제 패킷 수신하면 미디 전송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패킷을 수신하면은 일단 그 패킷에 해당하는 채널을 할당해요. 채널 할당하는데 이제 캐릭터 OID를 기준으로 뭔가 할당한다거나 아니면 제한된 채널이 있는데
제한된 채널을 기준으로 할당을 해서, 그리고 이게 MS2 MML이라는 포맷으로 되었기 때문에 얘를 파싱을 해서 실제 미디 메시지를 생성을 해서 이제 미디 전송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뮤직 매니저가 아까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패킷 관리, 뭐 채널 관리, 볼륨 관리, 이벤트 관리 이렇게 있는데, 뭐 패킷, 여기서 보면 패킷 관리나 이벤트 관리는, 패킷 관리는 그냥 패킷 주고받고 뭔가 처리하는 일이고요. 이벤트 관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어쨌건 주요 가능이 이제 채널 관리나 볼륨 관리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 정보가 오면 채널 관리자가 일단 채널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채널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할당을 해주면 이제 그 채널 내에서만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최대 채널은 10개로 제한해뒀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수는 10명이고, 원래 아까 1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개로 제한한 이유는, 일단 저희 파티 맥스가 10명이에요. 그래서 10명 이상이면, 10명이니까 최대치라고 본 거죠. 최대치라고 본 거고, 혹시 모를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빼뒀어요. 빼둔 채널이 몇 개 있고, 그래서 이 열 채널을 참 이상으로 들어오면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개 이상이 들려오면 이미 그 자체로도 뭔가 소음공해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준 것도 있고요. 10개를 제한을 뒀고, 몇몇 예약 채널이 이제 그냥 몇 개 예약해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번 채널 같은 경우에는 드럼 채널이라고 따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따로 쓸 수가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드럼 전용이라서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처럼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관리는, 유저는 볼륨을 사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악보에 보면 볼륨이라고 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볼륨이 아니라 벨로시티고요. 아까 제가 벨로시티랑 조금 비슷하다고 했죠. 볼륨을 제어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볼륨을 저희가 제어하려고 두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 볼륨 관리자가 채널별 소리를 따로 제어해요. 기본적으로 가까우면 잘 들리고, 멀면 안 들리고, 중간에 있으면 적당히 들리고, 그렇게 현실은 그렇죠. 근데 현실과 다르게 어느 정도 100% 소리는 보장해줘요. 보장해줘서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는 거는 100% 들리고요. 이 점점 소리가 되게 리니어하게 그냥 표시해놨는데, 리니어하게 해서 될까라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고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한번 녹음한 게 있는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있는 쪽으로 멀어지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으면, 여기서 소리 중심은 뮤직 오브젝트겠죠. 한계면 이렇게 들리겠는데,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면 소리 중심이 저기서 이제 또 한 개 있으면 여기는 또 여기만의 독자적인 소리를 갖겠죠. 그래서 저 중간 같은 영역에는 이제 소리가 블렌딩돼서 들리는데, 블렌딩돼서 이제 잘 될까라는 좀 역시 걱정을 좀 했는데 크게 어색하진 않아서,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했었고요.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녹음을 했는데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없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영상이고요. 소리고요. 뭐 그렇게 소리가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똑같이 비싼다기보다 이제 소리가 아까 이렇게 아까 중간에 겹친 영역이 있었잖아요. 겹치면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은 되게 소리 소음공해가 생기고 이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았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아까 볼륨 제어를 따로 안 맡겼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악기 연주 볼륨을 이제 따로 제어해서 유저가 그냥 나는 악기 연주를 듣지 않겠어 하면은 그렇게 제어하지 않도록 뭔가 한 것도 있고요. 되게 좀 기초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고. 1차 방어막으로 이제
아까 소리 오브젝트가 캐릭터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캐릭터를 차단하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일부러 악의적으로 떠드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차단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잘 들리도록 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릴리한 뒤에 한 작업인데 이제 악보에서 서스테인이라고 이렇게 길게 유지하는 게 옵션으로 있는데 부는 악기류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인을 넣으면 그냥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좀 다른 이유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때 설명하겠지만 저희 악보가 또 어느 악기로도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스테인을 넣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부는 악기류가 너무 시끄럽게 돼서 부는 악기류는 파싱할 때 서스테인을 따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건데요. 악기와 악보는 완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놀게. 그래서 아무 악기로도 아무 악보를 연주할 수 있고요. 그 말인 즉슨 아무 악보는 이제 아무 악기에 의해서 연주될 수 있어요. 너무 아무거나 하면은 이게 악기별로 적정 옥타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가 모르니까 그래도 이 악보는 이 악기가 좀 좋아라고 이렇게 추천 악기를 명시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제 한 악보로도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세 가지로 악기에 똑같은 악보를 잠깐 준비했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고요. 이건 하프고요. 물론 악보별로 이게 최적의 악기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한 악기로 세 개를 들어도 네, 되게 좀 자연스럽고 뭐 나쁘지 않아서 다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악기 데이터에 들어간 데이터는 뭔가 소리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거를 따로 모두 정리를 했었고 악보는 반대로 내용에 관한 모든 것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 관련된 뭔가 데이터들은 다 악기 데이터로 넣었고 아닌 건 다 악보 데이터로 넣어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악기 정보는 이제 악기 아이템과 악기 카테고리라고 다대일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똑같이 생긴 피아노도 아니고 뭐 모델이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펙트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모션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피아노 했는데 그걸 악기 카테고리로 N대1 관계로 묶었고요. 이제 모델 정보, 이펙트 정보, 모션 정보 이런 거는 피아노 ABC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특이한 피아노라든가 아니면 되게 예쁘다거나 뭔가 봄맞이 특별 이펙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악기 정보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악기 카테고리 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악기 카테고리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악기 카테고리와 아까 GM 128개가 예약되어 있던 그 소리가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피아노 3개가 다 이제 GM, 그랜드 피아노라는 게 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모델이나 이펙트는 달라도 소리가 같은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 옥타브라고 해서 이제 악기별로 최적의 그런 옥타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저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아니면 아까 추천 악기 보여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악보 이미지 같은 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악보를 어떻게 전송할 거냐? 악보를 네트워크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고려했던 방식은 웹을 통한 전송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위지씨 웹이라고 해서 위지씨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송을 할까 생각했을 때 예, 장점은 서버 부하가 적고 단점은 이제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대신 길이 제한이 이제 아예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는 악보 아이디를 주고 다시 그걸 웹에 요청을 하면 악보를 받는 형식이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그냥 게임 서버에서 받아서 연주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고민을 했었어요. 두 가지 특징은 이제 부담은 웹이 적은데 응답 속도는 게임 서버 빠르죠. 뭐 이런 특징들인데 결국 저희가 채택했던 건 게임 서버에서 그냥 즉시 받는 방식을 했는데 일단 응답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길이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충 만들 당시에 만자가 거의 만자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만자 하면 이제 용량이 뭐 견딜만해서 한 것 같아갖고 그냥 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게임 서버에서 하는 방식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국가에 런칭을 하고 이러면 그쪽 서버 상황 같은 게 다 다르니까 네. 직접 하는 방식이 나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질 관련인데 음질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음질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포함을 시킬 때는 그게 다 이제 클라이언트 용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부담이 되고 뭐 기본으로 제공한 음질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충분히 매력이 있어서 그대로 했었고요. 그다음 혹시 근데 좀 더 좋게 할 수 없을까라고 했던 게 찾아보니까 사운드 폰트라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미디 포트에서 그 폰트를 뭔가 설치해서 이렇게 개별로 소리를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까면은 원하는 그런 음질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일단 용량이 소리가 좀 용량이 크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피아노 같은 경우 피아노 단일 소리만 뭐 600메가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용량이 커지면 반응속도가 느린데 눌렀을 때 반응속도 느린데 이건 사실 악보는 큰 차이가 없고요. 즉흥 연주는 조금 되게 치명타긴 했는데 어차피 악보가 메인이어서 크게 고려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저가 핸드폰을 깔아서 뭔가 소리의 품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곡 UI인데 UI에서 작곡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플레이를 미리 작곡을 미리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멜로디와 화음 9개를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10개의 채널을 쓰는 건 아니고 유저가 이렇게 10개의 작업을 편리하게 만들면 저걸 다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한 유저는 하나의 채널을 쓸 수 있게 만들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서 런칭을 했었고요. 릴리즈를 했었고요. 릴리즈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뭔가 반응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개발 중에 뭔가 이게 연주를 쉬는 부분인데 뭔가 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부분은 연주를 안 하고 싶은데 뭔가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하려다가 보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모션 유저가 제어하면은 좀 더 뭔가 클라이막스라든가 이럴 때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비용상으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릴리즈한 뒤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악보 정보에 모션 정보를 포함해서 유저가 총 모션을 틀 수 있게 그래서 파싱 부분에서 이제 모션을 받아서 아까 파싱할 때 그 모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모션 핸들러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줘요. 그 아까 뮤직 매니저에서 또 악기별로 대기 모션 한 개와 네 가지 연주 모션이 있는데 그걸 유저가 다 제어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음정이라는 그런 명령어를 지원해 줬습니다. 원래 이게 마비노기에 있었는데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얘가 일반적인 룰에서 벗어난 예외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옥탑을 올린 다음에 친 다음에 옥탑을 다시 내리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돼서 좀 뭔가 깔끔한 느낌이 안 들어서 포함을 안 했었는데 유저들이 이게 뭐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주게 됐고요. 작곡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넣고 아싸리 그냥 파일로 이게 유저들께 주고받을 수 있게 쉽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원래 미리 듣기도 없었는데 미리 듣기 기능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몇몇 유저가 소리가 안 나온다고 리포트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심어봤는데 미디 시스템 초기화가 실패를 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이건 뭔가 내부적인 뭔가 그 PC에 없어서 안 나온 건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아까 사운드 포트 할 때 썼던 가상 포트를 안내를 해줬어요. 가상 포트를 해서 설치를 안내해 주니까 이제 잘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못했던 추가 컨텐츠 연계를 이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우징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공연장을 만들고 직접 연주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이게 막 들어와서 시끄럽게 또 방해하는 유저가 있으니까 그냥 그 제어권을 방장한테 넘기기 위해서 연주 컨트롤러로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방장이 아 그 집주인이 연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은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등록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그냥 등록해서 제한 시간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해당 맵에서는 아까 소리에 따른 뭔가 감세 없이 그냥 삐지처럼 전 지역이 똑같음으로 들리게 했고 이제 또 악기 연주를 하면서 소리를 듣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연주 모션이 되게 예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구현을 마쳤었고요. 발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마치면 좀 간략하게 잘된 점과 좀 아쉬운 점을 정리를 해보면 잘된 점은 그런 짧은 기간 안에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 비용 대비 좀 효율성이 잘 나와서 그리고 뭐 유저의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네, 악기 연주는 대부분 좀 많이 좋아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구현하지 못한 내용들 원래 그 작곡도 피아노 롤이 있었는데 역시 비용 문제로 빠지긴 했는데 뭐 이런 건 좀 아쉽죠. 그리고 미디 같은 경우 이제 128, 8개 그런 악기가 되는데 그 외의 소리는 틀 수가 없어요. 틀 수가 없어서 이걸 아까 근데 사실 비슷한 음이 많아서 좀 악기 수의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네. 아쉬운 점이죠. 드럼이 이제 여기서만 드럼은 그냥 북 이런 드럼이 아니라 드럼 셋을 얘기하는데 드럼이 아까 드럼 채널이 예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제약이 많고 몇 가지 못 넣은 점이 두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동시에 한 개밖에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컨텐츠적으로 얘가 기존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UI도 새로 만들고 완전 악보도 완전 호환도 안 되고 이런 방식 때문에 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